여기 여기 이렇게 다 줘. 오! 아, 대박. 역시 사이즈가. 아, 일단 다 줘. 자, 그러면은 저 여기서 아니, 아직 안 끝났어. 아, 또 또요. 아, 그리고 파스타 네 개 다 있어. 양이 다 늘었네. 아, 파스타를 그리고 4개? 어, 이것도 두 개 다 줘. 네, 아, 트러플 프라이 하나하고 오징어 튀김하고 훈제 베이컨. 버팔로 윙도 하나. 네, 네. 네. 와, 이거 맞냐? 저 정도면 거의 반체 주문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저 주방에서 제일 당황했을 법한 상황이네요. 그렇죠. 한꺼번에 네. 저렇게 오다가 많이 나간 적이 처음이라서.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칠리 치즈 소스 5,000원이나 주고 추가를 그렇죠. 해. 이거는 탑핑 있잖아요. 이제 뭐 패티에 뭐 살짝 뿌려주겠죠? 햄버거. 어, 햄버거야. 5,000원. 네. 아니, 감자튀김, 감자튀김. 햄버거에 모든 것 햄버거에 드는 거 아니, 그걸 왜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. 야, 제가 별로 칠리 치즈 소스를 안 좋아해서. 아니, 봐봐. 트러플 라이올리는 어디다 올려? 아, 진짜 트러플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관심을 잘. 메뉴를 다 몰라요. 한국적인 맛이 가미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한국적인 맛을? 김치 버거는 없다고? 치킨 어디 자리야?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. 와, 역시. 전화 주요비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.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서울 법대 들어갔어요. 전 뭐 미 주는 줄 알았어요. 아, 너무 많이 물어봐서. 네. 근데 지금 대답을 하나도 못 하시는데요? 아, 분명히 압니다. 네, 치킨은 아는데, 어디 살 쓰는 거예요? 치킨은요? 저희는 아니, 앞다리 살. 뒷다리 살. 앞다리가 아니, 치킨이 앞다리가 치킨이 아, 치킨이 내가 주시냐? 아니, 뒷다리 줘요. 중간 앞다리 줘. 김기현 씨 집에 버거는 치킨 버거는 앞다리 살. 치킨 앞다리 살은 정말 생전 처음 들어봐요. 아, 걱정이다, 너 진짜. 얼마지? 237억? 그럼 더 까먹어야 정신 차리잖아. 아~ 네. 하던 대로 하지 무슨 전문 경영인은 뭘 경영인이야. 손님이 와서 김병현한테 메뉴를 물어보고 내용물을 물어보는데 몰라. 그 사람을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을 해주겠어요. 걱정이 좀 듭니다.